거침없던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당 쇄신의 발판이 될 새 지도부 구성에 실패했는데 친박 핵심들의 조직적인 방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차기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을 뽑기 위해 소집된 상임정국위원회. 회의장 곳곳이 비었고 기다리다 자리를 뜨려는 사람과 붙잡으려는 지도부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. 전화로 참석을 독려했지만 끝내 의결 정족수 26명에 2명이 모자라 회의가 무산됐습니다. 참석을 막고 있습니다. 당장한테는 뭐 충분히 참석하는 의무가 되었는데 못 오게 하고. 지도부는 친박 핵심이 조직적으로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말 패거리 정치 민낯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아 저래서 저 당이 저렇게 어려웠었구나.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서청원, 최경환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켜 식물 상태로 만들 거란 얘기가 돌자 친박 측이 참석을 막았다는 겁니다. 임명진 위원장은 이대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당 개혁과 당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. 임 위원장은 모레 예정대로 인적청산 명단과 조치를 발표하고 다음 주 다시 비대위 구성을 시도할 방침입니다. 서청은 의원은 탈당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임 위원장을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양측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SBS 문주모입니다.